솔리. 네. 어 옆에 지금. 작가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 저랑 같이 춤추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약간 파티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와 오늘 진짜 사람 많네요. 손님 영혼정. 와 오늘 진짜 사람 많네요. 와, 무서워. 진짜 사람 많다. 일반적인 아이오닉 6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눈을 좀 가려서 그렇지 않나. 사람 또 이제 이거 마스크로 하면 좀 가려서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아 네. 오늘 잘생기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N 행사에 왔는데요. 저 부산 왔어요! 부산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오빠야, 내가 부산에 왔는데 아이오닉 6를 봤다, 아이가! 아, 솔리, 근데 이거 아이오닉 6 아니에요. 어? 아니라고요? 아이오닉 6 N. 아, N. 제가 여러분 또 운이 좋게 아이오닉 6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 근데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 RN2 22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셉카인 거죠? 아 완벽하게 컨셉카죠. 근데 요즘에는 컨셉카랑 양산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5도 이제 곧 N이 나오니까 아이오닉 6 N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왜 아이오닉 5 N보다 아이오닉 6 N이 더 기다려질까? 솔직히 아이오닉 6가 딱 나왔을 때 뭔가 포르쉐 닮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엥? 어 포르쉐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완전 포르쉐. 와. 조선의 포르쉐 여기 땡. 전면부를 딱 보시면요. 하단에 에어인테크가 얼마나 크게 뚫려 있는지. 솔림 가보세요. 일단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N 보이시죠? 여러분 N뽕에 취합시다. 무서워요. 그리고 엠블럼 보시면요 이거는 또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그리고 전기차답게 네. 완전히 납작해요. 이제는 플랫하게 알루미늄으로 되니까 이 부분도 되게 예뻐진 것 같아요. 제네시스도 원래 입체적이었다가 납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인 거죠. 그리고 피디님 아반떼 N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이 파란색? 아 그것도 있지만 저는 요거. 아 레드라인 이게 완전히 전면부부터 사이드부터 후면부까지 싹. 그리고 이 스플리터 보시면 와 얼마나 큰지 손바닥 한 번만 대보세요. 이만해요. 와 진짜 크다. 뒤상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거밖에 안 돼요. 주먹 하나 들어갈까 말까. 아 여러분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아마 내년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제가 포르쉐 사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인정? 조금이 아니야. 아 많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조선의 포르쉐를 사고 싶다는 거죠. 네 헤드라이트 보시면 파나메트릭 픽셀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데 위에 가드가 씌워져 있네. 약간 외국인 쌍꺼풀이요. 뭐라고? 외국인 쌍꺼풀처럼 어? 우판이 쌍꺼풀이요. 뭐요? 우판이 쌍꺼풀처럼 이렇게 두꺼워요. 땀수했어요? 아 그럼요. 어머 진짜로? 네. 눈 이렇게 감아봐요. 어머 아 이거 너무 최초 공개인데? 이거 돈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 쌍수한 남자. 얘도 쌍수했어요. 이거 어떤 차예요 솔리? 이거 RN22 E. 왜 22예요 근데? 아 그거 빨리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네. 현대에서 컨셉카가 네. 이런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자 봐봐요 RM22 요번에 네. 나올 게 22였어요. 22번째. 근데 21은 어디 갔어? 21은 어디 갔어요? 아, 21이 네. 어딨냐? 어디죠? 저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쟤는 다른 건데? 제 마음속에 있어요. 왜 22예요? 저도 몰라요. 나도 설명 안 들었어. 뭐야 이상형 전무님 어디 계세요? 아니 아까 들었을 때 2022년에 나와가지고 22라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모범생이네? 저 앞줄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듣고 있었어요. 전 도망갔어요? 아니 네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쌍수한 남자. 진짜요? 왜 다시 에이스 받으러 가야 돼요? 진짜 자연스럽다. 아 자연스러워? 비싸겠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그 커형 VIP시거든요. 아 진짜요? 안 돼! 여기까지 파이팅! 파이팅!
폴리 하단 범퍼 보시면 상당히 네. 과격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쪽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저는 좀 놀란 게 컨셉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무슨 양산차처럼 만듦새가 너무 좋아.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양산차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이거 무조건. 그럼 내가 살 거야. 아, 네. 다 산대 무조건. 브론코 팔고. 브론코 안 되겠어요. 이거 너무 이쁘죠? 브론코 자꾸 천둥 소리 나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레이 그리고 휠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현대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휠이었거든요. 네. 컨셉카라서 예쁜 거예요? 아니면 아이오닉 6라서 예쁜 거예요? 아니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별 모양의 휠을 낼 것 같아. 왜냐면 그랜저 신형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긴 했어요. 어디? 이것도 포르쉐. 아, 포르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요? 벤츠인가? 약간 벤츠 느낌 나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림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돼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투명이에요. 여기가 클리어 창이잖아요. 아, 진짜 특이하다. 이거 떼질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안에는 N 캘리퍼가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옆으로 쭉쭉 가주세요. 네. 사이드 스커트. 이 빨간색 레드 라인이 진짜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머 야 여기 뚫려 있어. 어 왜요 왜요? 여기 뚫려 있어. 완전. 어 그러네. 아 근데 구멍이 있진 않아요. 아직 컨셉카이기 때문에. 구멍 있을 거예요. 우리 현대가 또 그런 건 잘 맞는다고요. 근데 사이드 미러 이렇게 납작해도 됩니까? 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작지?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작으니까 진짜 예쁘네. 진짜 뻔치고 지금까지 봤던 사이드 미러 중에서 제일 예뻐요. 아, 아니 저는 아이오닉 6 실제로 보고. 아 라인이 좀 약간 망둥어 같다? 야 너 왜 그래 아이오닉 6한테. 아 근데 이제 진짜 예뻐졌어. 이거 보세요. 와 이 라인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야, 시필러 라인이랑 이 팬더랑 만나니까 진짜 스포츠카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PD님 여기 보세요. 쿼터글라스. 오 상당히 뾰족하게 돼 있죠? 오씨 이런데 쿼터글라스 있으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아씨 예산이 좀 부족하잖아. 이거지 이거지 이 날개 없으면 진짜. 와 아니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으니까 느낌이 다르고 디퓨저가 이렇게 커도 돼요? 그니깐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요런 디퓨저는 솔직히 양산차로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경주용에나 들어갈 법한 아주 과격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디님 여기 보세요. 여기 클리어 창에 아이오닉 6가 갇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리고 현대마크도 여기 또 숨겨져 있고요. 아 맞네. 그리고 이거 스타리아에서 봤던 그 픽셀. 맞아요. 이게 지금 아이오닉 6가 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아이오닉 6랑은 좀 다르게 여기 하단에 브레이크 등이 따로 또 픽셀로 들어가 있네요. 아 그리고 계속 감상해 보니까 여기 리어윙 하나 더 있고요. 네. 여기도 또 있고요. 네. 뭐가 많네. 아,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팬더입니다. 팬더. 솔림 이 팬더 보세요. 어 그리고 여기 또 뚫려 있어. 진짜 타이어가 보입니다. 그니깐요. 그리고 저는 얘가 완전 해치팩처럼 열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끊겨 있어요. 맞아요. 파팅 라인이 따로 끊겨 있어가지고 좀 짧게 열려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여기 블랙을 더 덧대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완전 쿠페처럼 보이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봐도 이 리어윙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세단이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없었지. 포르쉐 말고 없었지. 이야, 이거는 진짜 성공했다 진짜. 사고 싶어. 탈 수 없습니다. 피디님 얘 블랙이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이 컬러. 이 컬러요? N은 이 컬러지. 아, N은 그런데 저는 약간 보일 듯 말 듯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 블랙으로. 네.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알겠어요. 일단 도어 캐치 깔끔하고요. 전기차라서 확실히 공격 성능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혹시나 그 벤츠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아니구나. 미안. 설마 그러겠어요? 아 미안. 그리고 본닛도 뚫려 있어요. 심지어. 아 이렇게 완벽하게 뚫려 있네. 약간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같다고요? 쓰레기통 같잖아요. 저렇게 돼 있으면서 전면부의 다운포스를 늘려주는 거예요. 피피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하이. 볼보 이후로 처음이죠. 맞아요. 여러분 네. 부산에서 또 만난다니 네. 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이사님은 네. 전기차 타시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네. 근데 이 아이오닉 6를 네. 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일반적인 아이오닉 6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약간 제 생각에 눈을 좀 가려서 그렇지 않나. 약간 사람도 이제 이거 마스크로 하면 좀 가려서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오늘 잘생기셨네요. 저는 원래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네. 아이오닉 6 산다 안 산다? 저는 안 사죠. 근데
이 N은 확실히 아이오닉 6보단 예쁘죠. 네, 기본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 네. 사이드미러는 어떤 것 같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저거 디지털 사이드미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까 보니까 그냥 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닉 6가 포르쉐 네. 같다는 네.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 포르쉐는 아니다. 네, 포르쉐는 아니죠. 우리 현대는 절대 포르쉐급은 안 된다. 느낌이 완전 많이 다르지요. 포르쉐는 이제 뒤 엉덩이가 빵빵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 네. 예리하다. 네. 이렇게 그냥 물러앉은 것 같아, 차가.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그 포르쉐의 뒷모습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는데 전기차는 또 이제 공기 저항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빵빵해 만들 수 없고. 네, 네. 오! 그나마 좀 빵빵해 보이긴 한데 좀 많이 이제 내려왔죠. 역시 전기차 네. 찐 오너의 리뷰인데? 전 전기차 잘 네. 몰라가지고요. 브론코. 아, 보셨어요? 네. 가져가세요? 이미 한번 타봤어요. 아, 윤성님인가? 네, 성로님이 타고온 거 한번 태워주셔가지고. 저 어제 아빠가 네. 저한테 소라 뒷열 창문 자꾸 네. 열렸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안 열렸었어요. 그만큼 천둥 번개 소리가 나요. 아, 차가요? 네, 장난 아니에요. 나름 괜찮았는데요? 진짜요? 네. 나름 괜찮죠? 네. 진짜요? 네. 고마워요, 제 차 예쁘다고 해줘서. 아, 근데 솔림 차를 솔림 모르게 이성님이 타셨네? 그러네? 네, 성로님이.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솔림 차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윤성루 아저씨 어디 갔냐? 솔림 아저씨 아니에요. 아, 오빠 어디 갔죠? 이성님 몇 살이세요? 저 32이에요. 저는 33이요. 네. 아, 91년생. 네, 91년생. 솔림이 누나? 내가 네. 누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만.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피피디 엔딩은 제일 예쁜 곳에서 할 거예요. 네. 사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저는 사람 많거나 말거나 그냥 안녕. 왜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 쫀 거 아니냐고. 네? 사람 많아서 쫀 거 아니냐고 해서 네. 지금 약간 멋있게 안녕. 안녕, 나야. 쫀 거 맞지 않아요? 아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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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카님, 하이. 저기 사장님도 사장님한테 인사 안 하세요? 하이. 네. How are you? 영어로 인사. 아, 하이. 어디 오셨나, 이렇게 인사하려고. Where are you from? Wow. I'm Korea. 그만, 빨리 도와주세요. 일해요, 그냥 일합시다, 저희. 네, 지금까지 RN22 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6N 컨셉카. 맞아요. 아마 이 차량은 무조건 내년에 N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브론코를 지금 샀으니까 1년 반 뒤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약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솔님, 제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거는 안 말리겠습니다. 아니, 브론코 천둥번개 소리 난다니까요. 창문을 닫았는데 창문을 열었다는. 자꾸 아빠가 문 닫으래요. 이제는 전기차도 고성능 시대가 오는 날이 왔네요. 맞아요. 이젠 타이칸 안 부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PT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